안녕하세요. 저는 토목과학과 4학년을 재학 중인 25살 학생입니다. 제가 자격증 취득을 도전하게 된 계기는 토목직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취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실기시험에서 물량 산출 문제가 인상 깊었습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답을 인출하는 과정을 시험지에 적어야 하는데 물량 산출 문제 풀이 과정을 정독하니 그렇게 넓지 않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4용지를 3등분하셔서 물량 산출 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기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토목기사 시험은 60점 이상 시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 문제는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기본 이론 강의는 빠르게 듣고 책에 있는 모든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틀린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풀이 과정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매일매일 반복하여 풀어보고 따로 오답노트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하여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은 시험에서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실기 강의 때 박응복 교수님께서 정답을 작성하는 팁을 알려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팁을 저는 문장 중계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를 들면 고려사항이나 조건을 여러 개 요구하는 문제에 답을 쓸 때 초공량을 최소로 하고 절토량이 성토량과 같게 되도록 배분한다 라는 문장을 토공량은 최소로 한다, 절토량이 성토량과 같게 되도록 배분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적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 문제에서도 하나의 암기 문장으로 두 개의 답을 충족시킬 수 있어서 암기량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토목기사 목표 학습기간은 필기시험 2달, 실기시험 1달 정도입니다. 필기는 6과목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학습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한 달은 너무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실기는 암기사항이 많은 과목입니다. 오랜 기간 공부하는 것보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암기하시면서 반복학습하시는 것이 더 효율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기사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